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의 한 분으로 속해서 명절에 활동하고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전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권 변호사님을 알게 된 것은 초창기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이제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시고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네. 오늘 영상 인터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23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네. 이제 변호인단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에서 또 말씀도 마치시고 헤어지는 길에 이제 젊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아, 권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네. 청년처럼 그렇게 아주 기계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소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뭐 이익이 크게 되지 않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이라는 게. 그렇죠. 뭐 공병호 박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심이고 또이 나라의 전체 체제가 안정이 되고 또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 개인의 삶도 평안하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는데 그 노력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불법하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나서면 뭐 저야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안할 때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도 같이 하는 거죠. 민경욱 위원님한테 처음에 이렇게 합류하실 때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의협심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 먼저 이제 의협심 강한 우리 또 박주현 변호사, 예. 우리 또 석동현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일을 시작하셨고, 전 사실 그 인천에서 이제 살고 인천에서 변호사 기업을 하고 또 민경욱 의원도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저는 민경욱 의원을 이제 잘 알지만 민경욱 의원은 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예. 가운데 우리 이제 그 한변이라고 한반도 또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예. 이제 거기 단체 이제 우리가 모임의 대화 중에 이런 부정선거 소송에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자기한테 연락 바란다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막그 우리 마살리아 TV 보고 그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틀림없는 이건 부정이다. 그렇게 딱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연락이 있어서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이 연락이 온 때가 바로 주일날 이제 저녁이었거든요. 주일날 예. 저녁이 처음에 이제 내일 월요일날 아침에 오전 처분이라고 그 이제 미리 이제 그 증거를 보전하는 이런 투표지라든지 선거법에 의하면 예.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할 때는 미리 이제 그런 것을 보전을 해놓고 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방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내일 신청하는데 그 저녁에 회의에 이제 제가 참석해서 그날 민경욱 의원을 그날 처음 아, 만났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바실리아 TV에서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 통계 분석이 발표가 되고 바로 임박해서 결정을 하셨겠네요. 네, 그때가 4월 제가 이제 20일, 4월 4월 23일 무렵. 15일, 예, 그때 처음 저도 이제 선거 뭐 방송 밤새워 보지는 않고 예. 밤에 이래 보다가 아이고 제가 지지하던 지금은 국민의당이지만 예.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통합당 미래통합당. 그쪽에 보수당 쪽이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100뭐백 몇십 석 예. 과반을 넘겨가지고 이기면 좋겠지만 이길 것 같진 않다 이런 뭐 사전 출구조사라든지
근데 나중에 이거는 의석수가 예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100석 초반으로 그렇게 합쳐도 미래 위성정당 합쳐도 그렇게 되니까 와 이건 너무 실망이다. 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좀 실망을 하고 근데 그날 새벽에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 이제 그때 또 전부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도 못 나가고 방송으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그날 선거 당일날 새벽에 그 메시지를 주셔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침 이제 그 바살레아 TV 거기에서 그 통계 그래 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값을 보정을 하니까 딱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보고 야, 이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 저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 끝장났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었는데, 그러고 그런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저는 과거에도 이런 이제 공익소송을 좀한 경험이 있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런 데는 당연히 여러 원래는 소송. 변호사 개업을 하시기 전에 검사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검사 생활을 그렇게 길게는 못했고요. 1988년도 이제 올림픽 하던 그해 검사로 임관이 돼가지고 한 95년도 1월 달에 이제 사표 낼 때까지 한 7, 8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우울증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치료받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약해지니까 검사 생활을 정말 계속 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95년도에 변호사 개업해서 벌써 2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참 이런 검사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요즘에 뭐 동대북이 되고 있지만 항상 그 범죄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예. 보통 참 어려운 직업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검사라는 거는 이제 자기 이해관계 없이 어쨌든 공익의 대표자로서 또 공공의 사법권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 그 범죄를 했지만 처벌받는 사람한테는 좀 가혹한 일이 될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악역을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죠. 누구나 다그 사람 가정이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이런 분을 내가 구속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법의 명령이고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검사한테 주어졌고 그러니까 검사는 악역이지만 또 일도 되게 고되거든요. 고되죠. 고되고 예, 밤에 뭐 주일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하는 건 그런 이제 자기가 어떤 공공의 그런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름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또 거기에 그렇습니다.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월급도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또 요즘 같으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중 옛날에는 뭐 판검사 하면 영감님 영감님 그러면서 이제 많이 대접도 받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열심히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런 내적인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사회에서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나쁜 엑스들이 항상 사회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네. 또 새로운 나쁜 엑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사회가 그럼요. 돌아가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많은 뭐 돌팔매나 이런 걸 보면은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권 변호사님이 저하고 이제 거의 동년배시니까 네. 우리는 뭐 시위도 많이 했고 또 현재 586 정치인들하고 살짝 비껴가 있기 때문에 의협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날은 그래도 의협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공공의 손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그586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아, 그럼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뭐, 그렇다고 저는 이제 운동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재 반대한다. 저거는 독재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래도, 아, 정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쪽에 서서 지지하고 또뭐 시위도 뭐 참여하고 그때 그 5.18, 그 그럼요. 계엄령 할 때도 저도 뭐 학교에서 사복고 통보하고 그랬지만 그날은 또 서울역 앞에 예.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그럼요. 외치고 그러다가 또 군부 정권에 들어서니까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예. 뭐 그런 시절을 다 보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 이제 문민정부다 들어섰을 때 그때도 굉장히 환호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굉장히 그 어떤 그 권위주의 정부가 또 노태우 대통령 당선으로 좀 완화되면서 또 올림픽도 치르고 후에 또 민주적으로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걸 굉장히 참 뿌듯해하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이제는 예그 옛날에 뭐 국회 폭력 사태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런 것도 요즘 없고 잘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대통령 방심했죠. 선거도 예 야당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그쪽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되고 뭐 이렇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름 내심 이제 걱정되는 건 너무 법을 남발을 하고 파퓰리즘으로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는 이제 지켜지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위신 있게 하고 이래서 저도 외국 여행을 이제 많이 그 회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니면 옛날에는 외국에 가는 게 굉장히 로망이었는데 요즘은 외국에 가 있어도 한국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일단 공항에 내리면 너무 깨끗하고 예. 아 정말 우리나라 좀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던 차에 이번 부정선거를 딱 대하니까 그냥 머리를 진짜 해머로 얻어맞은 것 같은 야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은 요 정도였구나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게 항상 되더라고요. 이제 권 변호사님하고 저의 세대는 나라가 항상 나아지는 것을 봐왔고 또 나라가 나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지난해에 광화문 집회 집사람하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같은 장소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막 맞고 이렇게 하던 상황이니까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다시 그렇죠. 이 자리에 내가 청년기를 떠나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내가 나와서 고함을 쳐야 될 그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좀 자괴감도 들고 참 걱정도 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너무 이제 국회도 그렇고,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뭐 지난 탄핵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잔인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지만, 또그 당시에 드러난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뭔가 정상적이 아닌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의원들이 법을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법이 너무 많고, 규제가 너무 많고, 불합리한 법률 규제, 또 법그 하나하나의 심의 절차가 정말 충실하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그동안 사회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느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선거를 하고, 이런 걸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예. 못하고. 저도 이제, 이런 지금 보수 정당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문 역할도 하고, 나름 이제 나이 60이 다돼 가니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썩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대하고 보니까 정말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때더 기회를
않는가. 정말 이게 그냥 조금 바뀌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왕창 부정한 걸다 들여다보이고, 그것도 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자기 어떤 국회의원의 의정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목표가 다른 걸다눈 감아줄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런 목표가 지금 됐다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부정선거는 굉장히 창피하고 또 우리한테 굉장히 소모적이지만 그래도 이걸 계기로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정말 또 민주인은 사실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자각을 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걸 위해서 불의와 부정부패를 감시를 해주고 적극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발전해 온 거는 이제 해외 뭐 유럽 국가라든지 뭐 미국도 그랬고 다들 경험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아직 진정하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요즘 이제 좀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부정선거가 나온 거는 국민들의 이제 그 어떤 의혹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유익한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참, 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제 권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학번입니다. 같은 시대를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 이제 대화를 나누기가 상당히 편안하네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현재의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이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각을 좀 고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동안 쓰레기가 쌓였던 것을 정리하는 그 정신적 구조조정, 우리는 항상 물리적 구조조정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참 다른 인터뷰에서는 듣기가 힘든 그리고 이제 지금 연배가 되면은 자기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좀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추구하던 그런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 또 주변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아마 권 변호사님이 이번에 그 민경욱 전 의원 그 송사에 선거소송에 뛰어드신 것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 내가 이 일을 맡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지 않았겠냐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0월 23일 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네. 이제 다른 곳에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법정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제가 맡은 이제 형사재판은 제가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다른 이제 변호사한테 복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리 서면 낸걸 가서 진술만 하면 되니까 다른 분한테 부탁할 수가 있는데 형사재판은 이제 제가 직접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 조금 되기 전에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거를 법률적 용어로 복대리라고 합니까? 예, 복대리는 이제 제가 이제 소송 대리를 맡았거든요. 근데 대리는 이제 또 다른 대리를 이중으로 이제 해서 복대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하도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제 다 변사들끼리는 서로 그냥 그렇게 복대리는 선의로 시간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맡아서 마신 품앗이를 해주거든요. 근데 민사재판은 제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그날 또 의뢰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사재판이라서 제가 이제 정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해서 변론에 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지만 할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 또 다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그냥 또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형사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거의 한 시간쯤 이제 늦게 그래도 이제 2시부터 그 대법원 심리, 3시부터 진행이 3시부터 됐는데 제가 인천에 3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거기 서초동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가봐서 예. 거기 끝났으면 가서 만나서 격려라도 서로 해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대법원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법정 출입문이 뭐 아직 잠겨 있더라고요. 예. 법정으로 가는 문이. 그래서 재판 다 끝났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현관 쪽으로 가서 경위들한테 예. 물어봤죠. 지금 선거무효 소송 지금 진행이 되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변호사 변호인인데 나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 출입구 좀 안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사전에 허가받은 그 변호사들 7명만 이제 미리 명단을 줘가지고 대법원으로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장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어떤 소송 대리인이고 변호인인데 가서 그래도 재판 진행하는 거 지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이제 거기 뭐 거기 담당 부서에다가 이제 문의도 하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그 법정 밖에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나오는 분들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분이 막 찾으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 마침 휴정을 하고 이제 제가 입정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셨는가 봐요, 그 재판관이. 그래서 제가 뒤늦게 거의 한 시간 반쯤 진행된 이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도 거의 한 시간 반이 더 진행이 됐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제 별 주고받는 대화를 법관하고 또 우리 주로 원고 대리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하고 메모를 그랬는데, 하셨네요. 예, 메모를 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 긴가민가 그때 그 인터뷰할 때도 저쪽에서 그 서버 컴퓨터에 그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컴퓨터를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영업비밀이라는 그런 말을 피고 쪽에 답변했다고 그 대법관이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했지만 긴가민가해서 제가 메모를 다시 찾아보니까 봤더니 진짜 영업비밀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그쪽에 답변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컴퓨터에 그걸 정보를 공개를 할수 없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자기 그 설명하는데 몰입돼 가지고 기록을 안 남길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또 녹화가 금지됐고, 그런데 오히려 제3의 관찰자에서 양쪽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있었겠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나 생경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네 재산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선거 그 조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주로 사전 선거, 이제 사전 투표는 4월 15일이 이제 총선 당일인데 미리 이제 국민의 편의를 봐주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4월 11일하고 11일 한 4, 5일 전에 양일을 사전 투표를 하게끔 했고, 그렇지만 사전 투표는 본 투표처럼 그 원래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투표소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 전국에 어디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투표를 해도 그게 그 지역구에 이제 투표로 다 취합이 되는 그런 그 선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전자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면 그게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선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컴퓨터 이제 선거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투표 개표 결과가 정확한지는 컴퓨터에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거 무효고 부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를 하고 했는데 진짜로 핵심인 컴퓨터를 영업 비밀이라고 못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무슨 선거 관리를 그렇게 하면 누가 저 선거를 믿고 앞으로 선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내가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헌법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의아한 게 아니라 저거는 정말 몰상식한 거죠. 국가 기관에서 이런 부정이 주장이 되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 여부를 밝히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 그 공무원 조직에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많은 의혹과 또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 보여주겠다, 믿어라, 그리고 뭐 이번 선거에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태도가 너무 좀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 필슬로 다할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날 이런 이제 거는 선관위는 이제 피고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지금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이번에 민경욱 그저 선거 무효 소송하고 당선 무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죠. 이번 10월 23일 날은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예. 제가 이제 또 민경욱 의원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국 21대 총선 전체 무효다 하는 소송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 제기를 해서 그거는 20명 이제 적어도 여러 단체 대표 되는 분들을 원고 대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정말 거기는 공익소송으로 여러 변호사들을 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왜고? 위원장의 위원회고 예. 지금 연수구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건 피고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다만 그럼, 예. 이제 심리를 대법원에서 심리를 재판은 대변하는 거죠. 예. 대법원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은, 그날 인천시 연수구 이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신 변호인들은 변호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변에 오신 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그쪽에서 전부 7명이 참석을 했는데, 7명. 변호사는 이제 수임을 한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 한명한 분이시고.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고는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겠네요. 피고는 기본적으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지만 그 변호인 선정이나 그 다음에 파견된 직원들 6명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저는 이제 늦게 가서, 그거는 제가 직접, 아니면 우리 참석한 다른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서 왔고, 연수구에서는 한명 나눴다, 예. 이런 이야기 제가 그게 하는 이제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네요. 전국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선거 소송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관된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이라기 때문에 서버를 뭐이 검증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고 또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연수구에서 선거관리를 전부 담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연수구 선관위가 법적으로는. 예. 그럼 거기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실제로 투개표는 다 연수구 선관위가 전부 관장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상식에는 맞지 않는 그런 그 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또 위험하고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일괄되게 그런 정보의 뭐 공개란 이런 부분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조금 늦게 그 법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관찰자 입장에 쭉 조사하면서 10월 23일날 그 자리에서 또 즉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법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한 또 다르게 내가 참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메모지에 보시면은.
또 그동안 그 논란이 됐던 게왜 불륙이라고 하는 예. 그 전자개표 투표 분류기. 전자 개표할 때 그분들은 이제 전자랑 공부를 하고 그냥 1번표가 뭐 투표 분류되고 2번표가 분류기라고 하죠. 예. 분류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컴퓨터하고 연결을 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거기에 그 안에 뭐 정말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그 컴퓨터 고성능 칩셋이 들어가 있고 또 해킹이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걸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파헤쳐 가지고 보여줬는데 이제 그 분류기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분류기는 군포 물류 창고에 뭐 전부 보관을 했는데 분류기를 구동하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려면 지금 구리시 선관위에 분류기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 보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변론할 기회가 있어서 대법관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이 뭐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전자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거는 정말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포렌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휴거 입장에서는 그날 투표와 개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서 투개표 관리를 했고 또 어떤 기계 다 이제 넘버가 있을 거거든요. 기계 그 연수구에 사용된 그 투표지 발급기 또 개표한 분류기 이런 그다 기계 장치지만 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려면 거기 다 일련 변호를 다 매겨서 뭐 번까지는 거기에서 쓰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을 건데 그런 거라도 정확하게 공개를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없다고 하는 그러니 이렇게 부정선거가 우리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그걸 나서서 해명해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됐던 분류기는 이미 프로그램도 다 지웠다. 그리고 투표지 발급기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표할 때 사용되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에 의하더라도 투표 발급할 때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사전 투표할 때는 중앙 서버 컴퓨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통합선거인 명부로 전자적으로 이제 다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투표지가 프린트돼 나오면서 거기에 QR코드가 인쇄가 돼 나오는데 그건 투표지마다 고유한 이제 시리얼 넘버를 다 붙이는 거거든요. QR코드에. 그럼 그때 발행한 내역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투표지 남아 있는 거 아니면 투표지를 이미지 파일하고 거기 QR코드 대조해가지고 누가 그때 투표 당시에 기록은 요런데 개표 당시 기록은 이렇다. 이걸 대조를 해야 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선거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증거를 다 없애버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는 또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리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무슨 선거 관리를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맞느냐. 정말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끝나면 항상 뭔가 당선 무효라든지 선거 무효라든지 다툼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입장에서 그걸 전부 규명을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증거를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은 원본을 다 없앴다. 그러면서 너들이 입증해라. 입증 못하니까 이거는 선거 무효 안 된다. 이런 배짱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설마 그렇게 답변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막 혹시라도 없앨까봐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투표지 분류기하고 노트북은 또 플러스 상사라는 데서 임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임차한 거라서 또 임대 기간이 끝나서 다 반환했기 때문에 또 없다고. 그리고 자료는 다 지웠다. 이렇게 그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가 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자료는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또다 지우고 노트북은 반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은 막 가서 그 구리시 선관위에 가서 그 농성을 하면서 그걸 반출을 못하게 하고
또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뭐 설마 저런 걸 없애겠냐,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이 일어났는데, 또 서버 컴퓨터 막 반출해가지고 뭐 지울 거라고 걱정하고, 그래서 막 가서 거기 가서 점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했는데, 설마 뭐 그렇게까지 국가기관에서 하겠냐 했는데, 실제로 답변이 다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 무효소송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 권호용 변호사님이 조금 법정에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제 이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관찰자 입장에서 메모를 남기셨기 때문에 녹취가 안 됐지만 상당히 그 정확한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진보배님이라든지 또 정태준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댓글란에 한번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설명이 조금 권 변호사님 주장하고 조금 다르면은 수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선관위 측은 서버 정거를 제출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제가 확인한 것은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는 더더욱 정거로 제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내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버 제출은 더더욱 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정거를 제출받으려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종류로 해석이 될수 있을 거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투표 분류기. 투표 분류기에 가장 중요한 그 엔진에 해당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미 다 삭제했다.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없다. 그래서 만일 당신들이 필요하면은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투표 분류기를 가져다가 뭐 보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런 종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송사 선거 소송은 구리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민경욱 전 후보의 그런 인천시 연수구 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수구 을이 사용했던 투표 분류기가 이번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권호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투표 발급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없다는 거죠. 네, 거기 노트북은 임차를 했는데, 그걸 이제 임대한 그, 뭐, 플러스 플러스원 상사,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 다 반환을 했고,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 같은 건 이미 다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니까, 그러면 그럼 이번 뭐 선거는 검증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지금부터 4.15 총선을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증거를 인멸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을 행했다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증거를 인멸한 것을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이제 증거 위조라든 증거를 인멸한 게 나오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시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주장한 또 우리가 정황을 무혈한 공적인 거니까 적어도 정확하게 이제 심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면 피고 측에 이제 책임이 돌아가는 입증 책임이 피고 쪽에 돌아가 있죠.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 뭐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을 볼 때면은 이 거짓의 그런 모든 게다 거짓으로 차니까 뭐 외교, 국방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그 제정신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열망도 있고 진실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만 하더라도 참뭐 법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하고
어떻게 뭐 다른 용어를 참 이렇게 동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명백한 증거 인멸에 많이 속하네요. 예, 뭐가 이게, 저도 이제 법률가니까, 뭐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이건 뭐 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사, 내가 살아온 그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이 바른 것과 또 원칙과 이런 것들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그냥 우겨버리니까, 우기는 거죠.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외에 이제 제3의 관찰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좀 특이사항이라든지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뭐꼭 이렇게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또그 피고 측의 입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분들이 또 준비해온 자세라든지 준비도 거의 없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쪽 피고 쪽에서 이제 서면 낸 거는 뭐 분량은 많지만 항상 그 보도자료 낸 수준의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했지. 정말 이 선거, 그러니까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 선거를 전자적으로 또 복잡한 QR코드를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그걸, 사실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의 이제 책임인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또 제가 사실은 이걸 조사를 하면서 특허를 그때 몇 가지 찾아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그 전자투표 시스템, 이거 자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 기계 납품한 한틀이라든지 미루라든지 이런 데는 이 기계에 관한 특허 장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를 특허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허권자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특허를 이제 받을 때도 검증 가능하도록 거기다 장치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를 이제 발행한 건 사실은 그쪽에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원래 특허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바코드를 가진 점 1년 버니까 투표지를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보관을 해놓고, 이제 누가 선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전부 꺼내가지고 하나씩 다 대조해서 맞춰보는 이런 그 검증 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그런 걸 갖춰져 있다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그런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투표지 다 씌워봐라,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전자선거 시스템은 검증 불가능한 시스템이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QR코드. 것이 그 결론이네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전자기기를 사용한 이번에 선거는 검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 그 말씀 한번더 해보시죠. 그 굉장히 내가 보기에 핵심적인 거다. 이제 선거는 이거는 어떤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또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되는 그런 검증 가능한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이런 전자선거를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아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아예 검증을 할수 있는데도 자기는 안 하겠다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걸다 없애버리고, 또 그리고 그 뭐죠, 투표지를 전부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몇 가지 측면에서 대조를 해가지고 명부하고, 명부에 보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제 다 기록이 돼야 되고요. 명부를 놓고 그리고 투표지가 이제 그 명부에 있는 숫자대로 다 됐는지 그게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다른 우리가 당일 투표는 절취선을 다 잘라가지고 거기는 일련 번호가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한 걸 가지고 검증 가능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유일하게 이제 QR코드를 해가지고 그 넘버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대조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대조를 한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선거인 명부랑은 통합선거인 명부는 디지털 파일이거든요.
그 서버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서버는 컴퓨터 기록이니까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한데 우리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원 장치 전체 로그 파일과 그 기록을 다 보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걸 검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영업 비밀이니까 못 내놓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라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거는 누구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그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없다 그러고.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건 거의 아예 계획된 사기 수준의 그 어떤 선거 장난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인터뷰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것도, 그럼 내년 선거부터 없는 거지. 이런 선거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 선거가 규명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는 선거는 없다. 우리가 국민들이 왜 당신들한테 계속 이용당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번 선거부터 규명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도 요구하고 싶은 게, 내년 선거 출마할 준비를 하지 말고, 이번 선거부터 규명을 해놓고 당신네들이 선거 출마해야지. 내년 선거 출마한다고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 일인데도 눈 감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네들 계속 선거가 나와 당선되면 뭐 하냐, 이렇게 이런데 하나 정치인들이 시스템 제대로 바로 잡지도 못하면, 그러면 그뭐 하려고 정치하고, 뭐 하려고 선거에 또 나와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선거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이제 앞으로는 그냥 선거를 이번에 규명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규명이 안 되면 선거 못한다, 이런 걸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는 뭐 그동안은 뭐 이제 이렇게 선의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다 생업에서 살기가 바쁘니까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나? 권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 그러면 아, 다 저도 믿고, 그 사람들이 다 예. 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알아서 안잘 하겠나?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제 저도 그 캐나다에 계시는 그런 은퇴하신 회계사 이경복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인터뷰도 해보면은 결국은 그 선거라는 것 자체가 선거의 실행과 아울러서 검증까지를 반드시 포함을 하더구먼요. 네. 선거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검증에 대한 부분들도 실행도 책임을 져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검증이 불가한 그런 선거를 치렀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죠, 그런 선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검증 불가한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획득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검증이 네, 가능한 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와 지금 국회는 정당성이 없는 이제 정부와 국회라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정당성이 없이 자기네들이 저렇게 권력을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국가 재정을 사용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스스로 빨리 물러나고, 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국가를 위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도 빨리 스스로 해산하고, 빨리 본인들 스스로 선거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치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혼란을 막아주는 게 정말 정치인으로서 자기네 정치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번에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유추하면은 그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인명부 지금 이제는 디지털 선거였기 때문에 전자통합 인명부 전자통합 인명부가 이제 사전 선거에서는 제출이 돼야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자통합 그쵸, 인명부를 뭐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네. 것은 명확하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네요. 네. 네, 저희들이 보전 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그거는 다 기각이 된게 아니라, 그걸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없다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선거를 했다는 거고.
또뭘 믿으라는 거지? 명부가 없는, 명부는 다 공개하도록 법적으로도 다 사전에 이제 명부를 확정을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 선거인 명부를. 그러니까 누가 선거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진 그 명부를 놓고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누가 더 획득하네 이걸 조사하는데 명부 자체가 못 내놓겠다 하고 그리고 믿어라 그거는 아니죠. 명부는 더군다나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컴퓨터로 언제든지 조작 가능한데 그 조작이 된 걸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걸 보자는 건데 그걸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제는 없다 영업 비밀이다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하지 않고 이번에 그 박주연 변호사가 이제 나서서 공개를 했지만 우편 투표 부정 같은 거는 틀림없이 명부하고 대조를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왜 누가 우편 이번에 관내 사전 같은 거 우편 투표라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편 투표할 사유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다 예. 국내에 있으면 적어도 자기 집에 가서 투표하지 좁은 뭐 나라 어디 있어. 꼭, 예, 뭐 나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낼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 그만큼 된 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엉터리다 이런 납득되면 처음에는 그냥 다 믿고 그냥 그러려니 하기는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완전 조작이고 조작이 정도가 뭐 그냥 한두 군데 뭐 이렇게 이기려고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아예 선거 자체를 전부 사기로 이렇게 했으면 그걸 무슨 정부라고 정말 정말 창피하고 사실 우리가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그동안 법적으로 외국의 대표자로 세워놓고 또뭐 여러 가지 국가의 모든 책임을 맡겨놓고 있는데 정말 정말 창피하고 망신스럽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뭐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니까 우리 국민이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대한민국이 예. 소수와 속이니까 이제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국민들이 잠잠하지 이제는 전번에 장관도 지낸 어떤 정치인하고 이제 자리를 같이 하는데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다른 유력한 정치인은 뭐 그게 뭐 나름대로 자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때 민심이 어떻게 어떻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장관 지낸 정치인은 그건 디지털 조작으로 일어난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정치인들도 이제 아는 분들은 알게 된 사정이고 국민들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저희 교회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장로인데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한두 분씩 다 이제 오히려 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전번에 또 우리 변호인단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한데도 쟤네는 전혀 냉담하고 무관심했는데 상당히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들이 뭐 그때 뭐죠 Z 수치인가 그네 그거 이제 그때 어떤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알려준 거 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더니 기자가 그게 뭐 종로구도 그렇다는 거냐고 뭐 Z 수치가 뭐 35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 통계학 상식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통계학 정도는 웬만한 뭐 기자 정도는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또다 공부할 텐데 이 정도 이제 알려지면 사실은 지금 정부 담당자들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큰소리 치지만 아마 스스로도 아마 불안해서 잠을 못잘 거. 그래서 제가 공 박사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변함없이 또 신뢰성 있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오신데 참 존경스럽고 또 말씀 감사한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참 그래도 우리 세대는 뭐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잖아요. 나라가 제가 이제 살면서 가난의 끝자락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586 세대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고 가난을 극복해서 개인적 삶도 나아지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시작하시면서 그 1980년도 5월 18일 그때 저는 고대 개운사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아, 네.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아침에 깼을 때그 아마 라디오 방송을 하신 그런 PD가 의도적으로 장송국 같은 거를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 네. 기억들이 굉장히 있고, 항상 그래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좀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공익적인 그런 선에 대해서 이제 좀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거대한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를 보면서 개인의 이신상의 안락을 위해서 모든 걸 그냥 팽개치거나, 그럼 다음에 할아버지 뭐다 그때 뭐 했습니까? 뭐 할머니 그때 뭐 했습니까? 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도 다루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훈련을 그동안 잘 세웠구나. 통계를 보는 눈도 가르쳐 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도 가르쳐 줬고, 약간의 의협심을 그렇게 탑재를 해줘가 살아오면서, 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다른 훌륭한 유튜브들도 많지만,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슈아의 바실리아 TV의 그 통계적 가치를 빨리 알아차려서 세상에 알리고 할수 있었던 그런 거가, 뭐, 본인이 무슨 뭐해가 그런 거 아니고, 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때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참, 이번에 이제 우리 세대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방송 중에도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울먹거리고 그러죠, 뭐. 그거는 그럼요. 나이가 아유, 들어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장했던 거를 너무나 우리는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앞 세대가 어떻게 고생했는가를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역사라는 이 사학이라는 산업 성장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나라가 구성되고 있는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노고 위에서 쌓아 올린 거지. 그저 주은 게 어딨냐, 이야기. 지금 현대자동차가 99% 정도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품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엔지니어들과 오너들의 그야말로 피를 토할 수 있는 그런 절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걸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무나 참 답답한 거죠. 예. 정말 정말 이번에 또 이렇게 부정선거 파헤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공계 출신들이시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 어떤 모험과 또 도전과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 거기서 알아낸 그런 지식과 또 단련된 그런 모든 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정말 존경받을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외국에 비교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국가로 성장을 했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지 아닌 것 않습니까? 같거든요. 예. 이제 내일이 10월 26일 12.6 11.6이다. 근데 사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된 것도 제가 12.6 그때 이제 저는 원래 7, 8학번으로 들어갔다가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가 이제 그때 유급해가지고 이제 79년도는 한해 동안 뭐 편입시험 준비하고 뭐또 재입학하려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수원에 이제 그 농대 서울농대 우리 형님 이제 서울농대 그 조교로 거기서 사는데 그날 아침에 라디오를 방송을 듣는데 박 대통령 그 시해 사건 서거한 게 나왔는데 저도 그때 얼마나 슬프던지 그아 정말 독재하고 계속 시위하고 이런 거는 불편하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데 아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뭐 정말 그다음 후계자를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물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 정말 이런 비극 그러게 이제 아침에 이제 혼자서 막 울고 있는데 우리 형님 와서 이제 왜 아침 먹어? 해가지고 내가 형한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화를 냈어. 형님은 동네 강아지가 죽어도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큰소리를 쳤는데 정말 어쨌든 참.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정착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뭐 정말 호남 영남 얼마나 갈려 싸우고 했는데 호남에서도 이제
뭔가 권력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되고 안정되고 절차적으로는 적어도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대대로 하고 자기네들이 뭘 할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를 그렇게 하고 또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창피해서라도 빨리 수습하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복을 하든지 다른 이렇게 하는 게그 사람들의 남은 삶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 안 제 아내도 그냥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요즘 또 어제는 또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가 무슨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어째서 검찰 어쩐다고 나이 한60 넘은 아주머니가 막 그냥 혼자 그냥 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문을 삭히면서 올라가시더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예. 국민들이 아주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만. 지금 내 지도자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좀 스스로 좀 수습하고 좀 어떻게 빨리 그냥 본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그 사람은 정말 나라에 덕을 끼치는 거지 뭘 계획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 계획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고 또 그게 좋지 않다는 거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아니까 지금이라도 좀 마음 고쳐 잡수시도록 이제 그렇게 권유하고 싶거든. 예, 그날 이제 10월 23일 날 금요일 저녁이 좀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날 굉장히 예,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그날 이제 그뭐 연배로 보면 한참 차이가 나는 그런 저 시민들, 기자들이 이렇게 권오영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뭐 세세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선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또 젊은 변호사들이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참 저도 그걸 보면서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권오용 변호사님 하신 부분만 잘라가지고 아마 방송을 공병호 TV에서 내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텔레비에서 많이 봤다고 예,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분만 빼가지고 참 이제 뭐 살면서 이렇게 그 이제 많이 내려놨지 않습니까? 뭐 젊은 날에는 트랙을 도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출장길에 무슨 웨스트버지니아의 무슨 마을을 들렀는데 거기에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19세기 초엽에 그부터 이 사람들이 묻힌 묘지를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예. 그거 다 가는 거거든요. 그 뭐, 좀뭐잘 살고 못 살고 하더라도 다 가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이들 세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선대가 함께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잘 만들어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된 거기가 밝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동안 뭐 얼마나 명성을 누려왔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사실 앞에 진실될 수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이좀 회의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수 있는 그런 용기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국가적으로 다음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 크죠. 저는 이제 그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는 그 강연자로서 바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익스큐즈가 안 되죠. 아주 국가의 그런 방향을 선회하는데 뭐 알아서 다잘안 하겠네 이렇게 방관자로 봤으니까. 예, 근데 지금 왔었는데 보면은 그게 아마 살아오면서 행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발언을 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사건이었고 또그 당시는 뭐 워낙 개인적인 업무에 몰입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등한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냥 공작이 진행됐구나 하는 걸 확인한 거죠. 네, 저도 지금은 이제 확인은 안 했지만 이렇게 쭉온 정황을 보면 이게 지나간 그런 어떤 병고들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었구나. 뭔가 이, 그다음 뭔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몰아온 세력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또 방금 이제 정보가 없었던 거죠. 정보가 없었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 그냥 그만이고 항상 그냥 예, 언론 여론이나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 없이 해와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기도원 청년단이라고 기도원 기도원 쪽, 예. 프리덤 포스 예, 들었습니다. 예, 기도원 기도원. 예. 300명의 어떤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육성하자. 그래서 공 박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우리 예.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왜냐하면 젊은 분들한테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이런 지식들 젊을 때는 열정은 있고 용기도 있는 분들 요즘 실력 있는 분들 많이 이제 발견했거든요. 이번 선거 부정 우리 옆에 있는 조슈아 씨도 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는 다른 이제 미리 기성세대에서 이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또 정치권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이런 분들이 옆에서 조언도 해드리고 그분들의 길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를 육성을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지금 있는 정치 상황 가지고는 이게 뭐 그렇게 이번 일이 지나가더라도 다음이 또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고 누가 뭔가 어떤 뭐 강력한 지도자를 누구를 세운들 전체 상황 자체가 이런 때는 좀더 길게 보고 지금 3, 40대 우리 또 조슈아 씨는 5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지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성세대들이 좀 노력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원 청년단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한번 좀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까 예. 한번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거 이 소송이 민경욱 의원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정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경험을 미뤄보면은. 일단 이제 선거 소송은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표를 다시 이제 재검표라고 해요. 표수를 다시 세어보면서 그중에 무효표가 들어가 있는지 또 그리고 표 계산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모든 법관들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나간 선거 무효에 대한 그 판례를 보면 전부 그런 의식에서 이제 전부 다 기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주심 대법관인 그 김상환 대법관은 우리 상당히 진보 대법관을 알고 있는데 그분 그 심리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 진지한 것보다는 굉장히 겸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인 스스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나 봐도 법관이라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성향이 진보고 뭐 이러지만 상관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뭐 이렇게 한걸 본인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방.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선거 서버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이제 전부 진행할 뜻을 비췄고 다만 이제 대법원의 그런 감정인 선정에 관한 규칙이 국제적인 이제 전문가를 뭐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것보다는 국내에 일단 감정인들을 그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조금 모자라면 오히려 다른 외부 분들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이제 표시를 했고 이제 11월 초에 한번 이제 검표를 이제 종전의 방식대로 일단 연수선관위원회에서 이제 그 투표할 때 사용한 투표지를 지금 법원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존첩을 통해서. 그걸 먼저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또 의문점이 있으면 또 심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원고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이제 약한 거거든요. 약하죠, 왜냐하면 미리 예. 조작해가지고 미리 표고 보고 다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그 사전에 그 QR코드 발급 내역이라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이런 것들이 좀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게 무결하다는 걸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단 표 숫자만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오 이렇게 다 맞춰놓은 걸 가지고 이렇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뭔가 여론에 의해서 또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고 내년 선거 준비하자 이런 명분에 의해서 이번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은 의미란 이런 걸 비해서는 너무 뭔가 미리 짜여진 그런 플랜대로 다 끝나버리지 않아 이런 걸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대법관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검증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원고 쪽에서 좀 제시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천안함 사태 때도 하도 이렇게 그 천안함처럼 그렇게 명백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제조사단이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 하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문가들의 수준이나 또 그동안의 그 직업 윤리나 이런 걸 미뤄볼 때 그런 대법원에서 그 지명하신 분들이 뭐 그분 개개인을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하더라도 역량이라든지 신뢰도 면에서 결코 국민들한테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도 당연히 국제조사단을 불러들였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부정선거를 많이 다뤄본 그런 경험자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아 텍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털 일렉션과 관련된 그런 사기 사건만 다룬 노회한 교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전문가 그룹이 와가지고 검증을 끝낸 다음에 재거표가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그냥 재거표에서 묻으면은 그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야기죠.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지나간 이제 판례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런 주장들이 과거에도 주장이 돼가지고 재판이 된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판례가 많이 형성이 됐는데 전부 기각한 이유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분류기를 그냥 기계장치라고 이해를 하고 대법원도 그렇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그걸 또 이렇게 그걸 얘기를 별로 왜냐면 내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정도 전자 장비와 해킹 가능성은 이번에 다 드러난 거라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중공이 이제 우리가 개입했다고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이미 중공은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해온 것들이 대만 선거에도 개입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중국이라는 이큰 거대 국가들이 주변에서 영향을 끼칠 때는 이건 좀더 국제적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끔, 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하게, 권력자들이 함부로 못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시각이 사실은 생활인이고 변호사고 이렇게 좁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또 민주주의의 어떤 교두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우리가 거죠. 보존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자유사회를 전체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사례로도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가.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이번에 한미 원조 그런 전쟁 6.25 전쟁을 미화하는 걸 보면 사실이라든 진실 자체에 대한 아예 그냥 그런 존경심이나 인정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공적 이익을 희생하는 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예,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인간이란 것이 아마 법정에서 많이 다뤄보시겠지만 뭐 한정없이 악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란 것이 그냥 자기 이익이 되면은 뭐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고 또 한없이 또 천사처럼 그렇게 순하고 선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체주의자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사회를 만들어낸 가장 주변국에 대한 그런 정치적 개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걸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이번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면서 아, 이렇게 그동안 많이들 노력해 오셨지만 조금 이런 부분을 좀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그 당부의 말씀을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일단 뭐 제가 이제 맡은 변호사로서 또 이제 충실하게 그동안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다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적어도 그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QR코드 사용한 것 자체로 사전투표는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예, 그리고 또 사전투표가 다 무효면 또 전체 선거가 다 무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법에 있는 거니까 법을 위반한 걸, 예,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 이제 법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 전체는 이 다음을 준비를, 이제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 21대 국회가 전부 다, 무효로 되고 다시 선거를 할때또 그리고 다시 정치 세력이 드러나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이번 부정선거는 틀림없이 부정선거고 지금 무효고 이번에 뭐 명단 리스트 아주 분석해가지고 이 당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 전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자료들이 국민들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이제 정말 다음을 정치를 담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심점을 모아나가고 그분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런 걸 해가지고 길게 보고 이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싶거든요. 이제 선거는 소송은 소송대로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에 잡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다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다른 뭐 귀한 분들도 그동안 많이 모셨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시대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같은 시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하늘 안에서 그렇게 같은 장소에 지낸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투해 주시고 뭐 저도 힘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또 앞으로 방송을 이 방송을 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번에 이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뭐 여러분과 저와 그다음에 또권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대의 문제이고 아이들 세대의 문제이고 또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야 될 아이들과 그 아이들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좀 투입하시고 정성도 좀 들이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더 나은 그런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40대에 조직을 떠나서 개인적인 그런 지식 사업가로서 활동하면서 늘 기회라는 것은 위기와 항상 병존하더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전국이라든지 또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정부나 위압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을 진실은 승리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죠? 네, 편히 주무십시오. 예.